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관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 공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바로 보여지시겠지만 발코니 확장을 이번에 했습니다. 우선 공사 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공간이 32평형 아파트치고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현관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관 확장과 같이 연결돼서 발코니 확장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발코니 확장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요소가 단열이죠, 당연히. 기존에 이제 이쪽이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던 공간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 공간에 왔었을 때그 열화상 카메라로 벽체와 창호 주변을 촬영을 했었을 때 굉장히 그 어둡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 실제 모서리와 창호 주변으로 열기가 많이 뺏겼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실 부분에서는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발코니 확장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발코니 부분의 확장된 공간과 기존의 거실 공간의 바닥재를 좀 달리 사용했던 점. 그리고 에어컨 배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번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시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에어컨 뒷부분에 있는 배관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열했던 부분은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어떻게 시공했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발코니 확장 구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웃음건축 이제 영상 보시고 발코니 확장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세요. 워낙 저희가 꼼꼼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단열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사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셀프 인테리어 파트에서 제작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된 구간을 좀 보시면요, 이번 공사할 때 가장 염려됐던 구간이 창호 상부와 창호 하부,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거실장이 들어간 벽체 뒷부분, 그 다음에 천정 부분이 온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 있어서 실제로 이 공간을 발코니 확장을 했을 때 결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할때 지금 보시면 지금 장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보시면 장 없는 바로 옆부분, 이게 실제 기존에 남아있는 벽이긴 합니다. 이 벽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찍은 건데요. 실제 24.3도. 실제 지금 내부 온도가 24도 정도 나오는데 거의 온도 차 없이 시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닥, 난방관은 정말 잘 촘촘하게 깔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발코니 지금 확장된 구간, 바로 여기죠. 이 구간에 지금 전체가 다 이제 빨갛게 보여지는 게 보여지시나요? 지금 여기는 포세린 타일이기 때문에 난방관에서 따뜻하게 한 열기가 타일 전체적으로 지금 퍼졌기 때문에 지금 열기가 좀 퍼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측면에 있는 마루 쪽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배관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입니다. 지금 발코니 확장된 하부가 지금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를 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바닥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촬영하면서도 있는데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를 보시면 창호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색깔 패턴 자체가 온도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지 않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공사 전에 저희가 찍어놨던 열화상 카메라 자료가 있는데 그 영상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 전체적인 벽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바닥에 난방광 같은 게 보이면 이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좀 설명이 길었지만 보시면 이번 바닥 난방광 공사와 단열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서 결로나 곰팡이로부터 그런 문제가 없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창가 쪽에 위치한 경우는 실제 하부에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보일러 배관이 끝까지 깔리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더 다시 보여드리자면 원래 이런 건좀 특집으로 좀 다뤄드리면 좋을 텐데 보시면 이렇게 창호하고 이 바닥재하고 만나는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 실제 보일러가 여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색깔이 좀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거로 보여지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밑에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커멓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시커먼 부분을 지금 이렇게 조준을 해서 온도를 재봐도 여기 왼쪽 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도에 가까워요. 실제로 저 모서리 부분까지도 굉장히 단열을 잘 해드린 겁니다.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바닥 난방광 같은 경우 일정한 구간까지만 딱 깔린다라는 거, 그리고 창호에 가까워질수록 난방광이 깔려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모서리 구간을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줘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단열이 시공이 잘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지금 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보시면 그 모서리 구간을 지금 찍었을 때 이렇게 26도. 실제로 결로가 생기거나 할 때는 뭐 온도 차이랑 습도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도 정도 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모서리 하나하나까지도 잘 시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방광 꺾인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꺾어서 저쪽 모서리는 이제 깔려있지가 않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일찍 와서 그 보일러를 좀 지금 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고 나중에 잔여방 부분 촬영을 할때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확장은 되어 있지만 난방광이 깔렸지도 않았고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벽체에는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폈어서 사는데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해서 실제 발코니 확장했던 구간을 다시 다 뜯고 신규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고요. 그 침실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코니 확장 부분은 이렇게 창호와 벽체 단열, 바닥 난방광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닥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모서리 부분에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창호와 타일이 만나는 구간이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단열재를 다 넣어줘서 온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에 하나 온도 차이가 발생하거나 혹은 가끔 문을 열어놨는데 그때 때마침 비가 와서 집 내부로 비가 들어왔는데 그 창호 앞쪽에 마루로 돼 있어서 마루가 물이 먹은 경우도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발코니 확장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장 같은 경우는 이 발코니 확장하면서 남는 공간에 들어가는 곳에 짰고요. 이 공간의 용도 자체는 이 용도에 맞게끔 공기청정기하고 가전제품 같은 거 들어갈 예정이어서 벽체에다가 콘센트를 미리 매입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명 계획 좀 설명드리면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조화를 이뤘습니다. 천정에 일반 이제 평등이라고 하죠. 슬림 평등을 이제 시공을 했고요. 이걸 이제 메인 조명으로 가져갔고 이 메인 조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사이드 부분에 MR16
3인치 매입 등을 전체적으로 테두리에 쭉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명 계획 같은 경우는 거실 TV 쪽하고 소파 쪽에 간접 조명 이렇게 스팟 등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류별로 저도 원하는 기준에 맞게끔 그 구간을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도 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발코니 쪽에만 들어올 수 있는 등. 조명 부분은 워낙 제가 저녁 파트에 찍었던 그 정릉 현장 거나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실제로 지금 한 오후 5시 반 정도 된 시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간접 역할을 하는 MR16 3인치 조명만으로도 내부 전체의 공간감은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체가 채광이 굉장히 좋아서 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조명을 같이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보통 그 비디오폰 상부에는 그 비상등이 들어갑니다. 전체 전력이 차단됐을 때 불이 나서 이 조명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명도 좀 심심한 디자인을 달 수도 있지만 일부러 기왕이면 포인트가 되게끔 조금 더 이쁜 조명으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입등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일반 플랫등을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고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 중간선에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재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나리 벽지에 실크 아트북 57173-1 백색을 시공을 했습니다. 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천정과 벽지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좀 차이가 나죠. 지금 보면 천정 벽지와 벽에 붙은 벽지 천정 같은 경우는 백색이고 벽면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입니다. 벽면에는 똑같은 이제 개나리 벽지 실크 아트북에 57173-2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합지보다는 실크 벽지로 시공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도장 페인트 마감한 사례나 예를 들어서 이미지얼 넣던 사례는 또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실은 비츠온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사례를 조사했었는데 비츠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국내 그 기업 규모도 있고 이 조명에 생산하는 곳 자체가 실제 필립스 조명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는 조명을 갖다 쓰더라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등 같은 거 시공하시거나 설치하실 때 비츠온이라고 하는 브랜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제품은 비츠온 LED 평판 엣지 퓨처 노플리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640에 640짜리 하나, 640에 320짜리를 양쪽 사이드에 두 개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영상 보면서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똑같은 구정 강마루 스웨디시 화이트 7.5T 시공을 했는데 헤링본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조금 더 확장감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나중에 이제 방 부분 들어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 부분은 이제 일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부분과 거실 부분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보통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 거실이다 보니까 거실에는 조금 더 힘을 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명 스위치는 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제품을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눈에 보여지는 공간에는 르그랑 펄 알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부분 이렇게 좀 자주 보여지는 데는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거는 전체 다 르그랑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한 곳에는 창호는 이제 저희 가장 많이 쓰는 역림 창호로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창호 설명하다 보면은 역림 창호를 많이 설명드리는데 그 LG나 KCC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공사비 측정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브랜드를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다 좋은 걸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조금 낮춰주고 어떤 부분 높여주고 이런 걸 항상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긴 한데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역림 제품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역림 제품을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24mm로 시공했고 항상 동일하게 발코니 확장 시 외창에 이 안쪽 창은 로이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 참 유리 색깔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지금 워낙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뷰라서 보통 이제 거실 발코니 확장할 때 이렇게 큰 창이 들어갈 때 창의 색깔을 뭘로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실 텐데 실은 창마다 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공했던 것처럼 이 안쪽에도 유리가 두 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명 그리고 보통은 얘를 투명 그리고 이 바깥쪽을 그린색으로 합니다. 그린색. 예. 그린색으로 하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실제 밖에서 보여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 그 창호의 유리 자체가 약간 그린 빛깔이 돕니다. 투명으로 하게 되면은 외부가 사실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린으로 하면 은은하게 외부도 보이고 빛도 잘 들어오는 그런 유리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도 같이 설치를 했었는데 한번 블라인드를 한번 제가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블라인드까지 딱 시공이 됐을 때는 또 약간 또 확장된 느낌도 있지만 조금은 아늑한 느낌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어컨 배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에어컨 배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저희가 공사할 때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2인원 제품을 공사 중에 배관 작업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배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진행해 드렸었냐면 이렇게 이제 배관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발코니 쪽에 이렇게 배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발코니에 배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발코니에서 배관이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쭉 타고 최종적으로 물이 빠지는 공간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현재 그 살고 계신 고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물 빠지는 최종적으로 물이 빠지는 이 배관이 널브러져서 이 주변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을 킬 경우에 주변에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은 공사하실 때 이 배관 자체를 이 물 빠지는 배관 안에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매입을 해 주셔야만 실제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게 여기에 더 이상 물 같은 게 돌지 않게끔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재사용 하시더라도 이렇게 미리 배관 작업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배관을 드레인 들어가는 공간까지 완벽하게 배관을 마무리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벽체를 뚫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그 이렇게 이제 에어컨 뒤쪽으로 배관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어컨 배관에 관련해서는 미리 공사할 때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공사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같은 경우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거실 발코니 쪽 나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그 이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안타깝게도 실외기를 그 아파트 규정상 외부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두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창호 교체를 할 때 창호의 비율을 실외기 바람이 잘 나갈 수 있게끔 나눠서 보시면, 이제 실외기 바람이 나가는 쪽에 이제 창호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쪽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실외기 바람이 나갈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외기 그 앵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모서리 같은데 혹시 이제 조심하시라고 좀 이렇게 마감해 놓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규정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설명드리면, 거실 발코니는 그냥 간단하게 천정이나 벽체 같은 경우는 탄성코트 시공을 했고요. 그 조금 특이 점은, 보통 이쪽 측면이 원래 수납장이 있었는데 수납장의 형태를 왼쪽 측면에 벽체를 세우고 문을 작게 만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 측면에 아래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또 정면부에도 편하게 이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짐은 이제 앞쪽에 넣을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명도 저쪽 그 발코니 쪽에서 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아예 전기 공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외기 위치가 또 최대한 이쪽 끝쪽으로 몰렸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 미리수를 다투면서 거의 한 1-2cm밖에 안 되거든요. 1-2cm 문이 열리는데 지장 없게끔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안쪽에 수납 공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벽체 형성하고 도어를 설치했고, 그것과 간섭 날 수 있는 구간인 에어컨 실외기도 왼쪽 측면에 잘 설치하면서 동시에 바람이 나갈 수 있게끔 그 발코니 창을 비율을 잘 나눠서 실외기 바람만 딱 나갈 수 있게끔 창을 배치를 했습니다. 쭉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네, 조금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항상 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그 홍제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포인트들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저희 그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그래도 보셨을 때 그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다른 어떤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발코니 확장할 때 이렇게 블라인드 설치가 야기되는 경우는 이렇게 천정 부분에 그 커튼 박스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커튼 박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천정 상부에는 단열은 당연히 필수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가 미리 기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할 때 천정 부분에 커튼 박스를 같이 기획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파 뒤쪽으로 그 나중에 이제 액자 같은 걸 좀 거실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 자주 하는 거죠. 네, 레일 픽처 몰딩 안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 거실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재로 제작을 했고요. 브랜드 있는 제품은 아니고 그 제작 가구 업체 공장과 직거래해서,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펫 제품으로 으로 시공을 했고, 이제 손잡이만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황동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제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에 좀 같은 맥락으로 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 얘기긴 한데 이제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더 작았어요. 기둥 자체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저 안쪽에 들어간 수납 공간이 나중에 툭 튀어나오면 그게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두 단이지 않습니까? 기존 기둥과 장이 이렇게 뚝 튀어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장의 깊이랑 맞추기 위해서 실제 한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 공간은 이 별도로 벽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통통통통 소리 나시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이게 한 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리어 더 벽체를 형성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 이제 큰 75인치 TV가 들어가 있고요. 비디오폰과 이번에 이제 공사하면서 보일러 교체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보일러 관련된 거는 주방 발코니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거실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